안녕, 하루예요. 오늘은 문의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Q&A 시간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되게 여러 가지 종류의 질문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서에 관련된 질문은 제가 외국 동료든 아니면 한국 동료든 웬만하면 그 부서에 있는 동료를 컨택을 해서 정확한 정보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점에 있어서 언제든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취합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도움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일단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질문 많이 주신 부분들이 그 부서에 관한 걸 제외를 하면 에이전시에 관한 부분이랑 이제 영어에 관한 부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들도 좀 주셨거든요. 일단 영어에 관한 부분은 제가 최대한 영상을 빨리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왜냐면 여기가 나라의 특성상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병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서 답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최대한 영상을 빨리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영어에 대한 거고 할 얘기도 많고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도 많고 이래서 동료들과 합의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영상에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에 관한 거. 그래서 조금 걸릴 것 같고, 오늘은 에이전시에 관한 내용들의 일부와 그리고 전체적인 질문들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에이전시랑 컨택을 처음에 어떻게 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이미 그 에이전시에서 소속이 돼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저보다 한참 일찍 갔거든요. 친구가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저는 일단 미리 가서 얼굴을 좀 비춰놓은 상태였어요.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일을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 퇴직을 하고 나서는 그 에이전시, 친구가 다니던 에이전시에 곧바로 들어가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컨택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 질문, 교육하고 나서 보통 취업까지 몇 개월 걸리냐? 이게 온 친구들마다 기간들이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보통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다 걸렸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걸렸어요. 아마 여기 온 친구들 전체 통틀어서 가장 제가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1년 반 정도 걸렸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고, 6개월 정도는 근데 보통 다들 걸렸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 퇴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개인 시간을 사용하는 게 가능하냐? 그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이전시랑 직접 얘기를 하셔야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퇴직 상태로 계속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에이전시랑 직접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 여기 오는 걸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은 뭘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영어를 사용해야 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영어를 가장 준비를 많이 하셔야겠죠? 영어 영상을 빨리 만들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영어를 많이 써보고 여러 가지 발음에 대해서 들어보는 게 가장 와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일하면서 채워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알고 오는 부분도 여기 와서 새롭게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욕먹을 거 각오하고, 아무래도 영어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발음을 들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해보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병원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거는 멘탈. 왜냐면 어쨌든 간에 여기가 해외에 있는 거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일하는 거랑은 다르게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잘 추스릴 수 있는 멘탈을 챙겨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에이전시에 관해서 질문 주신 것 중에 요새 지원이 많은데 연수를 하면 바로 들을 수 있는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이전시랑 컨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면은 제가 있는 상황이랑 조금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에이전시랑 직접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에이전시에 관한 내용들을 되게 질문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에이전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에이전시와 합의가 된 부분이 아니고 제가 왔을 때랑 지금의 상황이랑도 또 바뀌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 부분에 들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바뀐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에이전시랑 컨택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정보일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합의된 부분이 아니니까 선뜻 말씀드렸다가 이게 정확한 정보가 아니면은 오히려 피해가 가잖아요. 여러분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에이전시한테도 피해가 가니까 그래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일부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체적인 질문들 중에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시프트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제가 영상 중에 일부 언급을 짧게 하긴 했는데 먼저 병동 같은 경우에는 2교대로 진행이 돼요. 2교대로 진행이 돼서 12시간씩 일을 하는 대신에 오프스가 많아요. 그래서 반틈은 한 달 중에 반틈은 일하고 반틈은 오프고 이런 식인데 이게 뭐 3일 일하고 3일 쉬고 뭐 4일 일하고 3일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프트에 관해서 로타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그 번표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제가 최대한 보여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할게요. 그리고 수술실 같은 경우 회복실이랑 수술실이랑 시프트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7시부터 4시까지 일을 하는데 뭐 근데 그 중간중간에 당직이 있어요. 그 당직에는 조금 그 시프트 시간이 다르고 회복실 같은 경우에는 시프트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나중에 부서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수 있을 때 그때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휴가가 얼마만에 갈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제가 휴가가 며칠이냐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어요. 저희 병원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56일 유급 휴가고요. 얼마 만에 갈 수 있는지는 그게 또 병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왜냐면은 입가마라고 해서 외국인 등록증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나오면은 휴가를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는 바람에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휴가를 한 7, 8개월 만에 갔고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입가마가 빨리 나와서 조금 일찍 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입가마만 나온다면 휴가를 갈 수 있는 상황은 된다. 근데 그 이외에 이제 매니저의 허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니저와의 얘기가 조율이 돼야겠죠? 그래서 입가만만 나오면 일단은 갈 수 있는 요건은 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ACLS, BLS, 팔스를 땄는데 여기에서 다시 따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왔을 때 BLS만 따서 왔었거든요. 그리고 ACLS랑 팔스는 여기에서 땄어요.
지금 제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따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따라고 했었고요. BLS도 마찬가지고 BLS도 인정이 안 된다고 해서 여기서 다시 땄는데 어떤 분은 또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사마다 조금씩 매니저 재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다가 그게 제다의 경우고 리아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인정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BLS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요구 없이 인정을 해줬던 것 같고 그 이외에 ACLS나 PALS 같은 경우에는 버리피케이션 페이퍼라고 해서 자격증을 이렇게 주면은 주는 카드가 그게 아니고 그 카드 말고 인터넷에서 버리피케이션을 하면 종이를 준대요. 근데 그 종이를 주는데 그거는 기관에서 하는 거라서 그 기관에서 하는 거라 그거에 대해서는 기관에 여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왔을 때 그런 걸 하지 않아서 저한테서 나온 정보는 아니고 그 버리피케이션 페이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기관에 직접 문의를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한 정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 조금 재밌는 질문인데 스팸 같은 거 혹시 가져와도 되냐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를 가져온다면 불법이니까요. 근데 친구 중에 이제 여기가 그 돼지고기가 안 된다는 사실을 그 넣는 순간에 깜빡하고 가지고 왔는데 그게 얼떨결에 통과가 돼서 가져온 친구는 있었거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가져오려는 시도를 해본 적은 없었고 당연히 불법이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겠죠. 원칙적으로 제가 원칙적으로라는 걸 강조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원칙적으로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대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사우디 간호사가 되는 거에 대한 질문이나 아니면은 사우디에 관한 그런 질문에 관해서도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게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꾸욱, 안녕!